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39번과 40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9번 지문은 이 영문학에서 성경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글인데 아주 재밌고 괜찮은 글입니다. 자, it is no exaggeration이죠. 이게 과장이죠. 그죠?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자, 이게 진주어죠. 이게 가주어입니다. 자, dead ear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래요. dead ear가 뭡니까? 영어 성경이죠. 예, 영어 성경. 자, next to Shakespeare죠. Shakespeare 다음으로 영어 성경. 그죠? 근데 그 영어 성경은 또 뭡니까? 동격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아, 가장 위대한 작품이죠. 어디에서? 영문학에서. 되셨습니까? 예. 지금 뭐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난것 같아요. 그, The English Bible 다음에 여기 is가 빠졌어요. is가. 동사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English Bible이 Shakespeare 다음으로 어떻다? 이 동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어 성경이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는 거예요. 영문학에서. Shakespeare 다음으로. 자, 그리고 end 다음에 또 되시죠? say에 걸리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말하는 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것이 영어 성경이 will have much more influence. 아주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뭐보다? Even Shakespeare죠. 그죠? 예, 심지어 Shakespeare보다. 어디에? 그죠? Influence upon에 걸리는 거죠. 바로 written and spoken language니까 뭐예요? 문어체와 구어체 언어죠? 누구의? Of the English race니까 뭐예요? 영국 인종을 말하는 거죠. 영국 민족. 그죠? 영국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영국 민족의 그 문어체와 구어체에 셰익스피어보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to study English literature죠. 영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이거 to 부정사 주어로 쓰인 거죠. 명사정용법 뭐가 없이 어떤 일반적인 지식, 뭐에 대한? 관계에 대한 지식, 즉 성경이 그 문학, 바로 영문학과 관계 맺는 것, 그죠?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없이 영문학을 공부하는 것, 여기까지가, 그죠?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로 쓰인 거죠? 예, 아주 지금 기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부예요, 주부. 예, 그리고 동사가 바로 would be입니다. would be. would be to leave one's literary education. 자, 이거 오형식 동사죠. 누군가의 문학적인 교육을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매우 불완전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내버려두는 것이 될 것이다. 그쵸?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것 없이 영문학만 공부하면. 나름대로 또이 제가 영문과를 좀 다녔죠. 예, 학부 때 영문학을 전공을 해서 그래서 수업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이랑 킹 제임스 성경, 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많이 읽은 것 같습니다. 예, 시편이라던가 그 셰익스피어 배울 때도 성경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계속 보시면은 it is not necessary죠. 예,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지 않대요. 뭐 하는 것이? 이것도 가주어, 진주어죠. consider, 고려하고 숙고하는 거죠. 그 작품을 어디로, 뭐로부터 consider 하는 거예요? from a religious point of view.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 작품을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죠. 근데 이 not error이죠. 예, not error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로 to so consider it. 자, 그 작품이에요, 이시. 그렇게 간주하는 것. 그렇게는 뭐예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would be, 동사죠. 오히려 뭐가 될까요? 예, hindrance, 방해가 될 겁니다. 그죠? 뭐에? 이해하는 것의 반대죠. 뭐를 이해하는 것입니까? 그것의 문학적인 excellence, 탁월성이죠. 그것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성경의 문학적 탁월성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0번 지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동물농장 아시죠?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인데 조지 오웰이 이제 아마 저작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사후 70년이면 사후 70년까지만 예, 사후 70년 이후부터는 이제 저작권이 말소가 되거든요. 근데 조지 오웰이 아마 지금 딱 올해 1월인가 2월인가가 저작권이 말소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 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하시면은 바로 다운받아서 어떻게든지 막 사용하셔도 되는 글입니다. 자, 조지 오웰 글 보겠습니다. I have a little more to say. 그죠? 여기 점이 빠졌네요. 자, 나는 말해야 될 것이 little more이니까 좀 있단 얘기겠죠. 그죠? 조금 있어요. 조금. 자, 나는 단순히 그죠? 단순히 반복하죠. 그리고 기억합니다. 언제나. 그죠? 뭘 기억해요? 너의 그 의문대 적의에 대한 적의죠. 적의에 대한 너의 의무를 이제 언제나 기억하고 그죠? 그거를 갖다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누구를 향한 적이에요? 바로 인간들을 향한 거죠. 그리고 그 인간의 모든 방식, 그죠? 그것에 대한 적의, 적의에 대한 당신의 의무를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Whatever goes upon two legs예요.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죠? 예, 우리 이 의문사에다가 ever가 붙으면은 복합관계대명사라고 그러죠? 예, 이게 명사절을 이끌 수도 있고 부사절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명사절을 이끌어서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은, 그죠? 두 발로 가는 무엇이든지, 뭐다? 적이죠, 적. 예, 그러니까 인간을 말하는 거죠. 인간이 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whatever goes upon four legs or has wings, 네 발로 걸어가거나 또는 날개를 가진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게 또 주어죠? 친구다. 동물들을 얘기하는 거죠. 동물은 친구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억해라. 또한 기억해라. 뭐를 기억합니까? 데디하죠. In fighting against many예요. 자, ing는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ng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세요? In ing 이거는 뭐뭐 함에 있어서, 그죠? 또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알아두시면 됩니다. 거의 다 비슷하지만 예, 이 해석하다가 문맥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인간과 싸울 때 또는 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뭐 하지 말아야 돼요? Must not come to resemble him. 그 인간을 닮게 되지 말아야 한다죠.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도, 심지어 너가 그 인간을 정복했을 때조차도 Do not adopt his vice. 그의 악행을 선택하지 말아라입니다. No animal must ever live in a house. 어떤 동물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노니까 살지 말아야 되죠. 집에 살지 말아야 되고 잠자지 말아야 돼요. 침대에서 옷 입지 말아야 되고요. 술 마시지 말아야 되고 담배 피지 말아야 되고 돈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이 무역에 이 관여하지도 말아야 돼요. 트레이드, 그죠? 여기에 인게이징, 이게 관여하다, 참여하다죠?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습관, 인간의 모든 습관은 어떻다? 악하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동물도 must ever tyrannize 하게 되면은 이게 압제하다죠? 압제하다.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요? tyrannize 오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종, 카인드가 종류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동물이 자기와 같은 종을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동물도 약하든 강하든 똑똑하든 심플 단순하든 우리 모두가 뭐다? 형제들이죠. 어떤 동물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죽이지 말아야 되죠. 또 다른 동물들을요. 모든 동물은 어때요? 예, 같습니다. 예, 재미있는 글입니다. 예, 조지 오웰.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은 이거를 원서로 한번 또 읽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